기도하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이 출애굽기 속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이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구속사의 중요한 핵이 무엇인지를 보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삶 속에서도 구원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첫 시간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우리가 1년 동안 했고요.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40장까지 보시고요. 이제 출애굽기는 두 번을 통해서 할 겁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유월절 사건이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출애굽하는 그 시점, 즉 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보고요. 13장부터 40장까지 이제 볼 겁니다. 그 출애굽기 서론에는 이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내용, 그리고 미디안 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고, 모세가 그 소명을 가지고 바로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부분,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습니다. 그런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오늘 이 시간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월절을 행하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면서 45일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의 1년 동안 그들이 제일 먼저는 십계명을 받고, 또 십계명의 시행규칙 70여 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이후로부터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공합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이에요. 이때가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거쳐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할 겁니다. 원래는 이 출애굽기를 전에 제가 몇 번 했는데, 지금도 이제 책이 있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25장까지 한 650페이지 돼요. 그리고 26장부터 50장까지 15장의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설계도대로 성막을 제조하는 것이 26장부터 40장까지인데, 그것도 한 550페이지 됩니다. 이거를 하려면 2년 걸려요. 일주일에 두 번 해도 2년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으로 압축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2년 동안 출애굽기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구속사 중심으로. 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를 먼저 1장부터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을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다른 말로 하면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84세입니다. 자, BC 2082년이요. 2082년,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가 75세예요.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내가 이 땅을 너와 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근데 9년이 지내도 여전히 무자해. 여전히 자식이 없어. 메시지는 이 땅을 줄 것이다 하는데 여전히 9년이 지나도 장막 생활을 하는 거야. 천막 생활. 땅 한 편을 얻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헬몬산에서 이 녹눈물이 흐르는 이 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해요, 사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서쪽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의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정착하다가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나님 바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의 나이 75세 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은 목축업하는 사람이고 이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 농경사회. 그리고 여기에는요, 큰 산맥이 하나 흐릅니다. 사에서부터. 그리고 그 올라가요. 그 제일 높은 데가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 산맥에서 막아줘요. 막아줍니다. 우리 태백산맥처럼. 동쪽에서 강한 바닷바람을 태백산맥이 막아주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이 여기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는 이 사막이거든요. 뜨거운 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기간 되면 여기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때는 이 동쪽에 동풍이 부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이 불 때는 풀한 폭이 없어요. 그러나 자, 이 지중해에서는 습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습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중심으로는 농경사회, 농경사회. 가장 풍족한 땅이 이쪽 지역이에요. 이 산맥을 중심으로 이쪽 지역. 여기는 습도가 강하기 때문에 농작물이 된단 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목축업하는 데가 아니라 농경사회, 농경. 이분은, 이 사람들은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은 땅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왜? 이동하기 때문에. 근데 농경사회에 있는 사람 땅에 대한 것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모리 족속이 수백 년 동안 정착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이제는 약속한 대로 내 자녀가 없으니까 내 자녀는 내가 기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의로 여긴 거예요. 믿음으로 여긴 거예요. 자식이 없대로 믿음이 여긴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에 해결된 거. 두 번째, 땅은 어떻게 됩니까? 9년이 지나도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갖고 와라. 나머지는 반으로 쪼개라 그래. 우리가 말하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베리트를 하는 거예요. 베리트. 땅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고대 근동 지방에 약속했던 이 언약 베리트를 하는 겁니다. 이 베리트를 하기 전에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 너 자손이. 아니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자손이라는 말을 쓰거든. 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계기되어 괴롭힘을 받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합니다. 400년 동안 그 뭡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너는 조상에게로 평안히 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곳이 4대 만에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땅은 애굽강에서부터. 자, 애굽강. 애굽강은 나일강입니다. 유브라데까지 이 영토를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저녁 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횃불이 보이는 거예요. 횃불. 횃불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쪼갠 고기들 쫙 버려놨습니다. 그리고 횃불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제 베리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인데 이상하게 횃불만 어떻게 해요? 고개 쪼갠 고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쌍방간의 약속이지만 하나님 본인과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걸 성취하겠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4세예요. 이 횃불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BC 2082년에 이 맺은 이 약속이 이제 어떻게 해요? 636년이 지난 후에 성취됩니다. 636년은요. BC 1446년, 즉 출애굽하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애굽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앞서 보내는 겁니다. 앞서 보내 총리가 돼요, 총리. 여러분, 노예가 총리 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의 왕권은 힉속수 왕이라고, 힉속수 왕권이라거든요. 이 왕조가 원래 셈족이에요, 셈족. 저 갈대아 우르에 정착했던 이 셈족이 와서 이 애굽을 정복하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셈족이에요. 근데 요셉도 셈족이라. 이 셈족의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펴요. 자기도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셈족이에요. 근데 요셉의 꿈 해석을 보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바로가 총리로 임명한 것도 있었지만 그 내면은 어떻게 해요? 같은 셈족이에요. 셈족이라는 것은 백인 계열이라. 그런데 애굽인들은 함족이에요. 피부 색깔이 달라.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근데 셈족의 왕권을 잡은 사람들은 백인 계열이에요. 힉속수 왕조. 그러니까 요셉의 꿈 해석이 탁월하고 그의 해결책이 탁월했기 때문에 총리를 임명하지만 이게 또 내면은 어떻게 해요? 같은 셈족에 대한 이 끈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가뭄과 이 재앙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한동안은 힉속수 왕조가 정권을 잡고 요셉의 통치 기간이 되면서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고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힉속수 왕조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1세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왕조를 칭하는 용어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가이사라고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블레셋은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바로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있듯이 또 로마 황제도 가이사란 말이 있든 네로가 있고 또 데미드토스 황제가 있듯이 이름이 달라. 근데 여기는 바로가 그 바로. 그러면 힉속수 왕조가 자 14, 15, 16, 17까지 정복을 했다가 드디어 투트모스 1세 18조 왕조가 정권을 잡아서 전복시켜서 다른 말로 하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 투트모스 1세는 토착민이에요.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셈족이 아니라 전형적인 함족입니다. 이 함족이 정권을 잡자마자 어떻게 해요? 셈족을 다 기존에 있는 정권 잡은 셈족을 다 추방시키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잡아요. 그러면 셈족의 영향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핍박이 오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는 이 바로 즉 투트모스 1세가 이스라엘 백성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투트모스 1세는 자, 바로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그 강대국의 왕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많은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부인 중에서 난 아들 중에 똑똑한 아들이 있는데 투트모스 1세야. 이 투트모스 1세가 뒤를 이은 거예요. 근데 투트모스 1세의 많은 부인 중에 딸이 있어, 딸이. 딸이 있는데 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셉수트예요. 하셉수트하고 투트모스가 결혼합니다. 근친상간이지? 그게 따져보면. 근데 근친상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뭐냐면 부인이 너무 많아. 부인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가족들 간에도 몰라, 얼굴이. 사촌인. 가족이잖아, 가족. 아버지는 한 명인데 엄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많은 자식 중에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정권을 물려준 거예요. 투트모스 1세. 그리고 많은 딸들 중에서 하셉수트와 둘이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는 하셉수트가 애를 못 낳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셉수트가 이 나일강에 아침마다 간다는 건 목욕하러 간 게 아니라 공주가 여러분들
뭐하러 나일강에 아침부터 목욕하러 갑니까? 이 나일강은 아침에 추워요. 나일강에 간다는 건 나일강의 신 크롬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나일강은 신이야, 신. 그래서 왕족들이 어떻게 아침마다 신 앞에 제사 지내러 가는, 거기서 모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세 백인 아이거든. 왜? 자기는 함족의 흑인인데 백인 아이가 이거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그 모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한 거예요. 입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투트모스 1세가 어떻게 해요? 궁녀하고 눈이 맞아갖고 또 자식을 낳았네? 이게 투트모스 3세예요. 그리고 죽었어. 투트모스 1세가 일찍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 한 놈이 있었는데 이게 투트모스 3세라. 궁녀하고 난. 어린 나라. 그러니까 남은 하셉수트가 섭정이라고 하죠. 뒤에서 탁 로마를, 우리가 말하는 애굽을 다 정복,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셉수트의 양아들 모세는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투트모스가 어린 나이에는 엄마한테 섭정, 그 뒤에서 이 엄마가 정권을 가지고 했지만은 점점 크면서 또 투트모스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 않을 겁니까? 점점 크면서 이제 왕자의 권위가 세워지면서, 왕의 권위가 세워지면 최고의 정적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적이라, 이럴 때 모세가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투트모스 3세가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단으로 도평한 겁니다. 그럼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애굽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이 왕권이.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모세 나이 80세 되던 때 투트모스도 죽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이 애굽 왕이 됩니다. 이때 모세가 찾아가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요? 아멘호텝 2세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모세 80세 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라. 그런데 모세는 바로가 누군지 알잖아. 왜?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힘과 능력을 아는데 자기는 80세 된 노인이 어떻게 바로에 갑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돼요. 뱀을 집으니까 지팡이 돼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너 오른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문둥병이 된 거예요. 다시 넣어라. 원상태 된 거예요. 네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걸 깨닫고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가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뭘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때 바로가 아멘호텝 2세거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도 아버지한테 들은 게 있어요. 아니 추방당해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도피한 모세가 어느 날 80세 노인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형편없지. 그러면서 아멘호텝 2세, 즉 바로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누구냐? 모르겠다. 나는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시간이 많아서 한가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저 비돈과 람셋을 지를 때 지푸라기를 줬는데 이제는 안 주고 너희들이 들에서 구해서 진흙을 이겨서 돌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세가 아멘호테 2세, 즉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바로가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이때부터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여호와가 누군지 이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열 가지 재앙이에요. 열 가지 재앙을 이제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
쏟아붓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애굽이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 즉 모세 당시에 이 바로는 아멘호테 2세잖아요. 그가 꿈꾸는 것은 세계 정복이에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건 경제력이 있어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애굽의 군사력이 뭐냐면 병거입니다. 전차야 전차.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애굽이라는 이 곳은 정말 최고의 축복이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면 주변 모든 국가들이 애굽으로 오는 곳이 이 나일강은 기근이라는 게 없어요. 가뭄이라는 게 없다. 이 나일강 때문에. 그 나일강이 신이에요, 신. 이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크롬신이 있다. 크롬신. 머리는 소머리를 갖고 있는 몸은 사람 머리. 크롬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나일강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풍족한 식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밀 생산지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세계 1위 애굽입니다. 그럼 말 생산지가 애굽이에요. 애굽은 농경사예요, 농경. 밀 생산 지역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일강과 수많은 땅과 그다음에 땅에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농작물을 거두고 씨를 뿌리고 짐승을 기르기 위해서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노예가. 노예가 필요해요. 왜 농경사회니까. 목축은요, 그냥 풀어놓으면 돼. 풀어놓으면 되지만 농경사회는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재배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엄청난 노동력이에요. 그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군사력은 뭡니까? 병거가 600대가 있어요. 600대. 우리가 하면 탱크가 600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홍해 사건을 통해 완전히 수장됩니다. 그러면 바로의 생각, 즉 아멘호테 2세의 생각은 이 경제력과 군사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80세 된 노인, 아버지 투트모스 3세를 통해 들은 건 있었어. 그런데 노인이 와갖고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 했습니다. 이 백성은 200만이 200만. 사흘 기준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겁니다. 그건 아멘호테 2세 보기일 때는 형편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죽일 수는 없어. 왜? 그래도 왕족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이 나일강, 나일강을 통해 수많은 업과 물.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이 지팡이를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꿈이 산산조각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이 땅,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우박과 메뚜기를 통해 지금까지 난 이 밀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땅에 난 밀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짐승 아닙니까? 짐승, 수많은 짐승들, 이 돌림병과 독종을 통해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꾸는 건 편안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애굽 사람들은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머리를 밀어요. 이 털을 불결하게 여겨요. 불결하게 여깁니다. 털을. 굉장히 깔끔한 민족이에요. 신들이 너무 많아.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이 애굽은요, 지금 말하는 이집트죠. 지금까지 신을 정확 계수를 못해요. 다 신이야. 최고의 신은 태양신. 소도 신이야. 개구리도 신이야. 왜 개구리가 신입니까?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한 신이야. 땅도 신이야. 소도 신이에요. 소. 소도 신이야. 그러니까 손이 신, 소가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소하고 여러분들 인간과 하나 되는 걸 뭐냐면 수간이라 수간. 소와 인간이 성관계를 맺는 거. 이게 인간들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불결한 건데 그 당시엔 소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해. 그래서 이 애굽인들은 가장 천박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신을 잡아먹는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성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의 시행 규칙 70가지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관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본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소와 교제하는 신과 성관계 맺는 걸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것이 신을 섬기는 의식이었다고. 다 신이야, 신. 근데 그 정도로 아직 깔끔하고 편안한 그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이 독종과 몸에 막 그 우리가 말한 막 고름이 차고 막 이런 병을 주고 이를 통해 막 뜯어먹게 하고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까지 들어오고 이 파리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파리 쇠파리야 쇠파리 쏘는 파리예요. 한번 쏘면 이거 붙는 벌과 같은 그런 쇠파리거든. 흑암과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꿨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애굽과 이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자 열 가지 재앙입니다. 열 가지 재앙이에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돌림병,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여기에는 각각의 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이 크롬신이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고, 이 나일강의 신이 누구냐면 하피신이에요, 하피.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그림하고 사진하고 다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과 누구지요? 이스라엘, 애굽과 또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피그리, 개구리 이 재앙은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하신 것이고, 이제 어떻게 파리새부터 흑암 재앙은 모세를 통해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애굽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바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결국 보내지 않아요. 이때 마지막 재앙이 뭐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의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그 가문의 대표성을 상징해요. 애굽이란 나라의 장자가 죽는 것은 이 애굽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옵니다. 그러면 고센에 살고 있는 곳과 애굽 전 영토에 장자가 죽는 엄청난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재앙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횃불 언약이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 어디냐? 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밀이 출애굽기에 숨겨져 있거든요. 이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에 임하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임하는 거.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서부터요 달력이라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는 애굽의 달력의 기준을 했습니다. 애굽의 달력의 기준은 7일이에요, 7일. 10일이에요, 10일. 10일 기준. 10일 동안 9일 일하고 10일째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달력을 주시거든요. 그 달력의 기준은 7일 기준이에요. 이 7일 기준은 7일째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순간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 이 장자가 죽는 재앙,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자, 니산월, 1월,
14일. 자, 니산월 1월 10일.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4일 동안 관찰해라. 무슨 얘기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분은 죄가 없는다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관찰해라. 그리고 1월, 니산월 1월 14일. 자, 분명하게 성경은 저녁 때라는 표현은 없어요. 해질 때라고 표현합니다. 해질 때.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해질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몰 전이 있고, 일몰 후가 있어요. 일몰 전은 뭐냐면, 해가 이제 조금씩 내려갈 때가 일몰 전이에요. 일몰 전. 그리고 일몰 후는 완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몰 전이 우리가 말하면 해질 때, 해질 때. 태양이 이제 전체 내려갈 때. 자, 이 시간이 유대 시간. 자, 이 시간 이후로부터 15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이 해질 때는요,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제9시에요, 9시. 제9시. 한국 시간으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이때가 해질 때야.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예수님 당시 시간은 제9시라. 한국 시간은 제오후 3시. 안진배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합니까? 제9시에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밑에 안 밑에 4시대에 성경에. 제9시. 이때가 해질 때. 이때 어린 양을 잡아야 돼. 이때. 이때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 죽은 시간이 어떻게 해요? 해질 때라고 했을 때 유대 시간은 제9시고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9시에 운명하시니라. 그러면 장차 오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장차, 이 어린 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은 무슨 얘기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책이에요. 해질 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그 피를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는 대문이야, 대문. 입구에 바르는데 그냥 손바닥으로 찍으면 큰일 나요. 우술초. 우술초에 그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모세가 했지만 네 번째부터 아홉째까지는 모세가 바로에게 한 거예요. 열 번째 장자가 죽는 건 밤중에 하나님께서 임한다. 이 밤중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 니산월 1월 15일 정오를 얘기해요. 정오. 다른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12시에 12시. 이 정오에 하나님이 직접 임한다고 그랬어요.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직접 내려올 때 1월 15일 정오, 즉 12시에 밤중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올 때 이 문에, 이 문에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내가 패스 오버하겠다. 넘어가겠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로 6월이라고 하네. 6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 관계없다. 그 가정이 뭐 살인자다. 그 가정이 누구를 죽였다. 도둑죄다. 아무 묻지도 않고 문에 피 바르는 그 집은 패스오버하겠다. 넘어가겠다. 재앙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른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아홉 가지 재앙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말을 순종해서 피를 바른 날 다 살았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맨 끝에 부르는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이 같이 나왔거든 출애굽을. 이거를 평생 동안 지켜라. 잊지 말고. 그걸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유월절 니산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도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구약의 약속대로 죽으신 거예요. 1월 15일 날 하나님이 정오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 애굽이 똑같이 임한 거예요. 피를 보고 패스 오바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정오에 전국이 어떻게 해요? 애굽 전국이 큰 부르짖음. 전에 성경은 곡성이 울렸다. 곡성. 아들이 죽는 그 곡성. 바로의 아들도 죽어요. 아메노테 2세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세자거든. 세자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곡성, 큰 부르짖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1월 15일 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드디어 출발해요. 이 출발할 때 자 636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너희들이 400년 동안 계기 되어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청합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혼비백산된 거예요. 영혼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다 줘버립니다. 나중에 그 재물이 성막만한 데 쓰임받거든. 약속대로.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이거는 대모이라는 거예요. 애굽 바로에게 빨리 좀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 달라. 막 전국이 대모가 일어날 정도로 이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지진 10.0이 온 거예요. 지진 10.0이 와서 국토 전체가 다 풍지박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너무 겁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할 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1월 15일 날 드디어 출발한 거예요. 출발할 때 광야로 출발하니까 급히 음식을 만들어라. 급히 음식을 만들어라.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원래 빵할 때 누룩 넣죠? 누룩 안 넣으면 빵이 닭다리에서 먹으면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숙성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급히 만들려 하니까 떡, 밀가루를 빨리 해갖고 기름에 붙여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이 무교병을 가슴에 품고 이제 온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1월 22일, 7일 동안 어떻게 해요?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생활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절이라는 건 절기를거든. 무교절을 지킨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1월 14, 니산월 1월 14일, 유월절 하루 지키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어떻게 해요? 무교절을 지켰거든. 이때는요, 이스라엘 전체에 어떻게 합니까? 누룩을 다 빼버리고 지금도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한 거예요. 자,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1월 15일 아침에 1월 15일, 니산월 1월 15일 정오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 전국에 수십만의 아들들이,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5일 아침에 드디어 바로가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지도입니다. 이때가 이제 출애굽할 나흠째 출발할 때가 1월 14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우리나라로 태양력이 아니라 1월 14일이라면 우리나라로는 한 6월 저기 4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산월 1월 14일 정확하게 BC 1446년에 출발합니다. 1월 15일 아침에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13장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암셋에 출발해서 숫곳에서 임해서 에담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길 인동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믹돌 앞에서 원망할 때 하나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하니까 먹는 물이 없어. 근데 물을 발견하니까 먹었던 써.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합니까? 단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신강에 도착했어요. 이게 한 달 도착한 거예요. 1월 15일 날 아침에 출발했는데 2월 15일 날 신광에 도착하니까 먹을 게 없어. 그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여러분 아셔야 돼. 만나는 이때 니산월 2월 15일서부터 하나의 만나를 주시고 만나가 언제 끝났냐면 여호수아 5장에 드디어 홍해를 저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숫곳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킬 그때 만나가 끝나는 거예요. 40년을 먹은 거예요. 근데 메추라기는 이때는 메추라기를 주신이지 않았다고. 메추라기를 주신 게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시내산을 출발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브로 핫다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원망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줍니다. 한 달 동안 먹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만 메추라기를 보내는 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겠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만나는 40년 동안 줬지만 메추라기는 한 달 먹었다. 한 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신광에서 하나의 만나를 주시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45일 걸린 거예요. 1월 14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얘기예요.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면 십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 뭘 주시죠? 십계명에 대한 시행 규칙을 출애굽기 19장 33절부터 23장까지 줍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셔요. 그것을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부탁합니다. 그들이 설계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된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뭡니까? 1장부터 투트모트 1세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핍박하는 것부터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라암셀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머물러서 성막까지 완공되는 게 출애굽기를 끝나는 거예요. 이게 40장 내기. 자,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자, 레위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잖아요. 출애굽한 지 니산월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의 시행 규칙 70가지를 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설계도를 성막을 완공합니다. 이게 40장 끝나는 거예요. 그 레위기는 뭐냐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부터 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가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날 출발하거든. 출발해.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20일 날 출발하잖아요. 그 50일 동안 모세가 기록한 걸 뭘 기록하면 성막이 완공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배를 제사를 아무 때나 드렸지만 이제 성막에서 드려야 되니까 제사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번제, 속제제, 속고제, 화목제, 소제 나오고 제사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맞는 삶에 대해서 레위기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 50일 동안 출애굽한 지 2년 1일 성막이 완공되고 떠날 때가 2년 20일로 출발하거든요. 이때 50일 동안 레위기를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자, 그럼 민수기는 뭐냐? 자, 민수기는 시작이 1장부터 어떻게 해요? 민수기 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성막은 출애굽 2년 1월 1일로 완공되고 민수기의 시작은 2년 2월 1일날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성막이 완공됐습니다. 성막이 완공됐어요. 레위기를 통해 제사법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자, 민수기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위해서는 민수기 1장부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20세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 계수된 거예요. 이제는 군사를 조직한 거예요.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성막을 만들었으면 성막에서 봉사할 재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월 1일서부터 20일 동안 준비 기간이야. 두 번째가 레인들을 계수해라. 그래서 50세까지 태어나서부터 50세까지 레인들을 계수했더니 2만 2천 명이 나온 거야. 그러면
2만 2천 명 중에 30세에서 50세를 계수해라. 30세에서 50세까지는 내 성막에 봉사할 사람이다. 그랬더니 8,580명이 계수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각 족속마다 봉사하는 범위가 달라. 레위인들은요, 세 개 족속으로 됐거든요. 므나리, 게르손, 고핫조손이라. 각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을 계수했더니 8,580명이 계수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60만 3,550명을 군사를 조직한 거야. 그러면 이 군대를 진영을 구축한 거야.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세 개의 지파가 진영을 구축한, 진영 군대용 거잖아요. 그리고 떠날 때도 그냥 떠나지 말고 군대가 진영대로 출발하라. 이걸 계수한 거야. 그리고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한 겁니다. 이것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0장, 10장 11절에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해요. 시내산을 출발. 11개월 동안, 20일 동안 있었던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것도 행위 언약이에요. 너가 율법대로 살면 내가 축복하겠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이걸 율법서라고, 율법서. 기록한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죽여서 피를 받아서 피의 50%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 맺은 그 열두 돌이 있거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열두 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 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50% 양포를 담아서 열두 지파의 대표하는 돌에 다 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베리트.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50%의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 다 뿌린 거예요.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디베라라는 곳에서 또 원망해서 죽고 기브로 핫다와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만나가 귀찮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줍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재앙이 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디에? 가데스바나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악평의 말을 듣고 밤새껏 원망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재앙을 임한 거예요. 또 지파의 대표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듯이 하루를 어떻게 해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리고 악평한 10명은 하나님이 죽이시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내가 가나안 땅에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38년 동안 방황합니다. 드디어 어디에 도착해요? 40년 만에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2월 1일서부터 출애굽한 지 2월 1일서부터 38년 동안 방황하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착한 날까지의 기록한 걸 민수기. 민수기의 뜻은 뭐예요? 숫자라. 그 민수기 1장에 20세 전쟁에 나갈 만자를 계수했기 때문에 60만 3,550명이 된 거거든요. 그게 숫자의 뜻이야. 근데 원래 이름 방황이에요, 방황.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도착한 그 일정을 기록한 게 민수기예요. 신명기 뭐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도착할 때 라암스에 출발한 사람 중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도착한 사람 20세 이상 된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2개월 후면 죽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불러놓고 세 편의 설교를 한 거예요. 세 편의 설교. 그 세 편의 설교가 언제 했냐?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날 세 편의 설교한 거예요. 어떤 유언 메시지죠? 그게 신명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경험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출애굽 백성들이에요.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셨다.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한 게 창세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묵상한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5일 날 아침에 드디어 430년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날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것이 13장부터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13장부터 40장에 관한 얘기를 이제 묵상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한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한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왜 중요하냐면 그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근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그것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성취하는 분임을 알고 날마다 깨어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보여주며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기술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재앙이 패스오버하던 것처럼 모든 재앙, 저주,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알고 매 순간마다 문제 속에 그리스도 바라보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도전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